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는쟁입니다. 네. 오늘 1년 만이죠? 작년에도 부산 지스타에 초대를 받아서 왔었는데 제가 이번에 또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냥 원래는 놀러 오려고 했었는데 또 그 막 불러요. 오라고 막 이렇게 막 불러가지고 일 플러스 재미 다 챙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스타 3일차 이제 1일차도 있었고 2일차 때는 놀았고 오늘 3일차 초대받은 부스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들어가서 오늘 어떤 거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할 게 많아요. 오늘 제가 체험해보러 온 여기 부스는 피코 네, 부스고요. VR기기 체험입니다. 그래서 피코가 굉장히 여러 VR기기들을 만들어왔던 회사인데 이번에 피코4라는 이런 올인원 기기 스마트폰 마냥 프로세스 달려있고 제가 유튜브에도 다른 제품들을 여러 리뷰해봤었지만 그런 제품들이 몇 가지 있었었죠. 그런 올인원 기기 오늘 체험을 해볼 거고요. 피코 같은 경우는 남아프리카에서 뭐 희귀한 새에서 이름을 따가지고 뭐 회사명을 그렇게 지었다고 하는데 딱 그 그림을 보시다시피 좀 가볍고 날렵하고 휴대성 있는 약간 그런 쪽을 타겟을 해서 제품을 제작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스펙 같은 경우도 이렇게 90Hz 거기다가 4K 그러니까 해상도 자체가 굉장히 이제 높은 해상도라서 오늘 체험을 해볼 때 조금 더 선명한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해봐야 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프로세서 같은 경우도 XR2 같은 경우는 최상급 이제 VR기기들에 많이 들어가는 프로세서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보시면은 대폭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제품을 출시를 했기 때문에 막 스펙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체험을 해봐야 이게 어떤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체험을 해볼 거고 가장 처음으로 체험을 해볼 게 저기서 이제 진행을 하는 복싱 이거 먼저 한다고 해서 그거 먼저 체험을 해볼 거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게임 있는데 오늘 순서대로 저도 이제 돌아가면서 여기서 직접 할 수 있는 부스에서 그것들을 전부 다 체험을 해볼 예정입니다. 여기 보면은 근데 게임이 정말 많은데 여중에서 다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 있는 게 한 5-6가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데탑도 있네요. 보데탑 있으면 이제 PC에 연결해서도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게임 외에도 PC VR도 같이 할 수가 있겠네요. 팀 연결해가지고 팀 VR 아무튼 거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I know it's hard to believe, and I can tell you already thinking I will never succeed, but I'm okay. 몸을 이동하지는 마시고 이걸로만 조이스틱처럼 이동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잘 안 보이면 손들어 주세요. 네. 오슈. 야 진짜. 우와. 레벨을 늘려도 되나요? 아 늘려드릴까요? 아 네. 권투하고 왔는데 쉽네요. 3렙까지 올렸는데 좀 더 높은 등급으로 할 거 그랬는데 좀 약간 셀까봐 중간쯤만 올렸는데 생각보다 약하네요. 아무튼 다음 이제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부터 갈까? 요거는 영상 감상 였고 이제 해야 될 거는 한 개 더 뽑으시면 돼요. USB. 아, USB. 아, USB. 이거는 천재 상품이고요. 아, 감사합니다. USB 두 개 가져가시면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USB 두 개 얻었습니다. 아쉽네요. 피코4 여기도 얻었으면은 집에 가가지고 또 할 수 있어. 제 돈으로 사겠습니다. 그거는 USB 하나만 뜯어봐야겠다.
카드형 USB네요. 오, 나 이거 카드형 USB 한 번도 써본 적 없는데. 여기 이제 줄 매달아서 목걸이 매달고 막 다니면 되겠죠? 좋습니다. 역시 월급. 감사합니다. 제가 금방전에 뽑기는 실패를 했는데 여기 구매를 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사비로 제품을 사들어 가겠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오프라인도 살 수 있어요. 일렉트로마트에서 살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 살까? 아, 일단 온라인으로 가겠습니다. 5만원 할인 쿠폰이랑 게임 장점 증정. 여기 오프라인이랑 똑같네요. 가격이 479,000원. 근데 보면은 이제 네이페이로 하면은 또 이제 포인트도 주기 때문에 더 싸다. 공유기랑 막 이런 거 있는데 저는 집에 다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샀습니다. 요거는 집에 가서 나중에 사용해보는 걸로 하고, 뭐 오늘 이렇게 피코 4 제가 이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조금 더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좀 직접 체험을 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한데, 왜냐면 이제 기기의 사운드 이런적인 부분은 막 이어폰을 끼고 사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다 들어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건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이제 써보는 걸로 하고, 일단 오늘 여기서 써봤을 때는 그 착용감 하나는 진짜 정말 좋습니다. 이 동급 가격대 다른 기기들은 대부분 이제 좀 앞이 이렇게 커다란 기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팬케이크 렌즈를 탑재해가지고 이 앞에 부피를 굉장히 작게 만든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착용감 자체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작아졌다는 거는 여기 안에 들어가는 부분 자체가 적어졌다는 거고, 뒤쪽이랑 앞쪽이랑 무게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보통 이런 기기들이 사용을 했을 때 여기 이마 부분 여기가 진짜 굉장히 많이 땡기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 구성 자체가 상단 헤어밴드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으면서 좌우도 굉장히 견고한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 가격대에 다른 친구들은 그냥 고무줄 막 그런 걸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지출이 더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기본 구성 자체가 이렇게 다 되어 있어서 굳이 커스텀을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편안한 착용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펙 자체로 봤을 때 4K 디스플레이거든요. 좌우 2160에 2160이었나 해가지고 다른 기기들에 비해서는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특히 영상을 봤을 때 거기 이제 선해도 부분에서는 확실히 HD 모니터 쓰다가 약간 4K 모니터 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피코 다른 기기들을 써본 적고 피코 기기는 이게 처음이긴 한데, 처음 단독 휴대용 고사양 기기라고 해야 되죠? 기기를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더 많은 게임들을 체험해볼 수 있었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이제 PC 연동, 이 친구 자체도 버추어 데스크탑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체적인 연동도 지원을 해가지고 PC하고 직접, 그러니까 이거는 단독형 기기라서 그냥 이대로만 들고 나가서 사용을 해도 되지만 PC랑 연결해서 사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장성 이런 부분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단독형 기기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편의성. 이거를 막 크게 구성하지 않고 이제 그냥 이대로 들고 나가서 충전만 해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 얼마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하게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지금 만족한 기기였던 것 같습니다. 가격 자체도 굉장히 추가적인 구성품 구매 안 하고 기본 구성품 자체가 완성이 거의 다 돼서 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가격이 굉장히 이제 저렴한 기기죠. 다른 기기들이랑 비교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라고 생각하고, VR 기기 처음 입문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가 굉장히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피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기기라고 생각해서 50만원 언더 정도의 가격대에서 단독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추가적으로 PC랑 연결도 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참에 구매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는 지스타에서 문쟁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